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또 이 XI 레슨을 위해서 우리 정희성 회원님께서 또 도움을 주려고 오셨는데요. 우리 정희성 회원님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우선은 제가 지금 고력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고요. 테니스 레슨을 받아본 지는 네. 초보 테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네. 한 1년에 채 안 되는 시간 한 네. 10개월 미만의 시간 레슨을 받고 지금까지 한 10년 근 10년 가까이 네.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5년 차 정도 됐을 때 네. 이제 지역에 나가서 지역 신인부에서 이제 입상을 하고 난 뒤부터 네. 개인전 시합을 거의 못 나갔습니다. 네. 또 운동량도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도민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즐거운 테니스, 네. 즐거운 테니스를 좀 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욕심도 나긴 해요. 네. 욕심도 나긴 하는데. 그 윗단계로 올려가려 그러면은 네.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네. 시간과 굉장히 뭐 시간 투자도 많아야 되고 노력도 많아야 된다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네. 조금 이렇게 정체가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기서 네. 발전할 수 있는 뭐 스킬이라든지 기술을 좀 키우고 싶은 욕망을 했는데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오늘 좀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한번 배워볼까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희성 회원님은 언제 작년인가요? 정우 신인부 한번 입상을 하셨죠? 통합 신인부에 가서 네, 네. 파트너를 잘 만나서 네, 네. 재미있게 즐겁게 치다 보니까 네. 이제 입상을 준우승을 한번 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정희성 회원님 일단은 문제가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한참 머무르신 게 오래됐죠? 한 4-5년 이 단계에서 네, 머물러 계시죠? 그죠? 예, 예. 요 머물러 뭐 때문에 뭐가 문제고 앞으로 이 부분을 무슨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 일단 먼저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예. 네. 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포인트 네. 예. 예. 오케이, 백핸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좌우로 런닝 스로 한번 해볼게요. 러닝 스루입니다. 좀 뛰게 많이 뛰게. 많이 뛰게. 오케이, 스톱. 슛. 좀 벌어지게 합시다, 벌어지게. 멀리 벌어지게. 좀 더. 좀 더. 헉. 그렇죠, 오케이.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오케이, 백이요.
야, 저 도가니. 멀리. 멀리. 네, 다시 한 번 더 멀리. 다시. 길게, 길게. 멀리. 오케이.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야, 요, 약하네. 네. 뒤다. 네, 씨. 한 번 더. 오케이, 스매시 한번 쳐볼게요. 오, 스매시 좋다.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 오케이, 써. 네, 오케이. 움직임이 조금 도네요. 네, 네. 따박따박이죠. 어떻게 보면 애를 안 하고 오죠. 그렇죠. 좀 꾸준하게. 네,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형님 몸의 움직임에 최선을 맞추신 거예요. 최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움직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네. 안정적이라도 파워를 못 내니까 그죠. 네. 안정적인 스타일로 네, 돌아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안정적이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몸 놀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몸 놀림 스플릿, 예를 들어 스플릿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 스피드가 있어요. 최적의 공 스피드. 그 스피드를 못 내주면 한 단계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픈부나 수준이 올라갈수록 몸 놀림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오픈부에 입상하시는 분이 오픈부 고수들하고 하면은 패싱이 잘 안 나. 맞습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그 오픈부의 그 사람들은 움직임이 엄청 빠르죠, 그죠? 빠른데 그 움직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샷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집어. 근데 그런 샷이 안 나오면 돌파구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지. 지금 형님 수준에서 정국신 입상을 하고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대를 하니까 내공이 안 통해. 그럼 재미가 없어.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내가 물론 지금 형님 스타일에서 샷을 강하게 날린다는 게 조금 모험일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나올 것 같고 에러가 나오면 내 자신이 흔들릴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 늘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강한 샷은 빠른 몸놀림에서 나오거든요. 예, 좀 더 몸을 잘 쓰는, 몸을 크게 쓰고 몸을 좀 더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수축시키고 이런 힘에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몸 쓰는 게 조금 더 둔해요. 네, 뭐 팍팍팍 써줘야 되는데. 그럼 좀 소극적이다는 얘기죠, 이제? 소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인 건 아니에요. 소극적이라 네. 하면 이 정도 오지는 못했죠. 근데 소극적이라는 게 아니고 근육의 최대의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운동학 쪽에서는 수축과 이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근육을 수축을 시켜야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그 수축 전에 들어가는 게 수축을 위해서 이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완이 이제 뭐 스트레치라고도 하고 근육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모아서 힘을 모은다는 게 수축이거든요. 그죠? 모으기 전에 왜 네. 우리 포핸드를 치면은 일반적인 고수들이나 선수들 치면은 공 치기 전에 이런 모션이 들어가요. 약간 느적거리는 요게 스트레치 이완이라 그러고 여기서 느적거리다가 여기서 한번 딱 수축을 시키고 빵 나오거든요. 요 수축과 이게 좀 둔해. 약간 이완과 수축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계속 수축이라. 아. 이런 움직임 하시고 이완과 수축이 들어가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죠? 팡, 팡. 그죠? 파망. 이제 공도 세계체 강사를 치려면 뭔가 이게 팡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니까 몸이 다 안 펴지는 거예요. 오케이. 힘이 좀 부족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지금 이렇게 힘이 부족한데도 계속 강공을 뗄락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네. 안 늘죠. 네, 왜냐면 공파가 안 나는 상태에서 네. 강공을 내리면 이게 계속 에러가 생기거든요. 근데 최적화된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형이 몸에서 딱 중간까지 있는데 그 이상의 네. 파워는 안 나와. 네. 아무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딱 정리를 한 거지 본인 스스로. 난 여기까지다. 그죠? 근데 그 이상을 내봐야 돼. 그 내면 훨씬 더 몸놀림이 좋아지거든요. 처음에 스타트 공 던진과 동시에 여기서 몸을 오른발 왼발 이렇게 틀어요.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도약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몸을 순간적으로 틀면서 여기까지를 보고 우리가 유니턴이라 그러거든요. 여기까지 라켓 벗어 다 안 뺐죠? 라켓 다 안 뺐어요. 잡고 있어야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내면서 여기가 유니턴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유니턴을 딱 하시고 오는 딱 뛰쳐나가려고 오른발에 힘을 잔뜩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왼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원투 해놓고 봐. 여기를 나가면서 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나가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근데 보세요. 여기서 봐요. 그래서 원투 따닥 해놓고 팡 나가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 원투를 해놓고 원투를 해놓고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참 공 칠 때 공 임팩트까지 기다렸다가 임팩트 되기 전에 순간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보세요. 원투 팡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나가면서 그러니까, 공은 안 들어가도 되고 무조건 멀리 치는 게 좋고 좀 더 멀리 원투 해놓고 팡 치셔야 돼요. 여기서 원투를 하실 때 웅크리고 힘을 내가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요거 수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틀면서 수축을 식였다가 아직 쓰면 안 돼요. 네. 수축 식였다가 여기서 나가는 게 2완이죠. 스트레치죠. 수축 스트레치 그 다음에 수축 빵 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발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네 발 안에 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들고 빨리 들고. 아니야 급하다 바로 나가시면 안 돼. 오케이. 자 원투 지금 원투 해가지. 아니 원투에서 기다려야 돼. 원투에서 수축을 시키고 나가셔야 돼. 수축을 시켜다 나가셔야 돼. 예, 네, 그렇죠. 원투 빨리 하고 쏙. 그렇죠. 아니 던지자마자 빨리 원투 하고. 아니 바로 나가보잖아요. 바로 나가네 그래. 예, 네, 바로 나가면 안 돼. 바로 나가면 떨어져. 스피드 힘이 떨어져. 수축 쏙. 그렇죠. 오케이. 방금 전 이게 좀 미끄러워가지고 네. 좀 힘들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참았다 나가보세요. 네. 다리 힘 모으고 스톱! 이봐 바로 나가본다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공을 꼭 안 쳐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공이 오면은 형님이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바쁘죠. 이게 아니고 저 봐요. 저 다리다가 이게 내가 참았다가 이 여기서 수축이 이루어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수축이 이루어지고 옆으로 가셔도 돼. 옆으로 가셔도 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앞에서 안 쳐도 되고 자 보세요. 내가 수축 다 되고 옆으로 나가서 이렇게 치셔도 돼. 이제 빨리 안 치셔도 돼. 네. 이게 내가 힘을 수축이 다 되면 스톱. 아니 방금도 하체에서 다 안 모이고 나갔어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기서 딱 모아야지. 다리 너무 벌리지 말고 네. 살짝 해놓고 그렇죠. 여기서 용수철 같이 튕겨 나갈 수 있게 그렇지. 요거 좀 나왔어요. 밑에 네. 모이는 게 하체가 모이는 게 수축. 이만큼도 너무 빨리 나간다. 이거. 저 맞추면 안 됩니다. 너무 빠르네. 또 하루 덮고 만들거든요. 이제 수축, 스톱. 그렇죠. 조금 더 참아야 돼요. 조금 더 참고. 네. 그러니까 봐, 지금도 이래 보시고는 공이 앞에 있으니까 이래 앞으로 그냥 뛰어나가본다. 네, 안 돼. 옆으로 가셔야 된다. 내가 여기를 다 모으고 여기 다 준비가 됐으면 공이 뒤에 있으면 뒤로 가셔도 돼. 이리로 가셔도 되고. 오케이. 네. 일단 준비가 1번. 네, 일단은 거기서 수축을 시켜야 돼. 모아야 돼. 그렇죠.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 오케이. 늦어낸다니까. 늦어서 공 저 날아가도 돼. 빵. 그렇죠. 마지막 치실 때 공 이제 멀리 저 꽂아버려 가자. 오케이. 수축 시기로 빡 쳐버려. 빡. 그렇죠. 빡. 그렇지. 이래 쳐야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축과 이완에 요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계속. 네. 자. 수축, 이완, 빵 치고는 여기서도 또 착지하고 여기서 또 수축 시키면 팡 이래 오셔야 돼. 이 움직임 연속이 돼야 되거든요. 예. 수축 시키고 빵. 그렇죠. 조금만 더 참을게요. 예.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렇죠. 예. 기다렸다가 그렇죠. 방금 좋았네. 그렇죠. 이래 가야지. 다시 압축 시켜야 돼. 압축. 그렇죠. 시 좋았어. 아끼지 마세요. 공 주 선막에 일자로 꽂아봐야 되는데 저 끝에까지. 예. 꽂아봐야 돼. 이봐 안 나가죠 안 이거. 나가네 공이. 그냥 몸을 순간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수주식에서 나가면서 잠깐 바운스가 몸을 팍 펼쳐봐야 돼. 안 펴진다니까요 지금. 몸을 확 뻗어야 돼. 예. 팔다리를. 자 보세요. 자 시범. 자 수주식이고. 어? 팡 펼쳐봐야 돼. 몸을 다 써야 돼. 오케이. 예. 수축시키다 팍 다 써야 돼. 그렇죠. 더 팔다리 더 팍. 더 점프해도 됩니다. 그래서 뚝 점프해도 됩니다. 와 점프. 그렇죠. 막 깔게 해야 됩니다. 아 예. 막 날려야 됩니다. 스톱. 그렇죠. 팍. 그렇죠. 나이스.
방금 왔죠? 네. 힘 써지는, 이제 몸이 근육이 써진 느낌 날 거예요. 근육이 써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좀 더 오바해서 쓰셔야 됩니다. 오바해서. 오바해서. 자, 썩 뛰쳐나가죠. 요런 게 좋지, 요런 게. 왜? 확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수축. 그렇다. 왔다! 아, 예. 하체부터 쓰셔야 돼요. 예. 지금 상체만 썼어요. 하체부터. 밑에 썼으면, 밑에 올라가서 빵!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자, 공도 공이죠. 그렇죠, 그렇죠. 공도 공이지만, 형님 지금 느끼시는 게 하체의 요 탄력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탁 모으면서 이게 팡 튀어나갈 수 있는 그 탄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모으고, 팡! 그렇죠. 좀 되네. 자, 스톱.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자리 삼쳐봅시다. 요 탄력을 제자리 쓰는 거죠. 좀 봐요. 똑같은 리듬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살짝 틀었다가, 팡! 한번 쳐봅시다. 살짝 틀었다가, 기다렸다가, 저 기다렸다가. 예.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 몸격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몸격 지금 계속 피하고 있어요. 좀만 더 기다렸다가, 예,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하체 더 모아봐요. 하체, 여기서 더 모았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맞아야 되거든요. 예. 다시. 모았다가, 그렇죠. 자, 여기서 방금 더, 이제 모았다가, 그래서, 이리 나가시면 안 돼요. 아, 모았다가, 한 방에. 그래서, 여기서 더 탄력을 붙여서 나가야지. 자, 했다가, 탄력을 더 붙여서 나가야지. 여기서 이래, 했다가, 이리 나가시면 안 돼. 몸이 다 안 펴져요. 예. 써야 돼. 몸을 확 써야 돼. 스톱. 썼다가, 팍! 그렇죠. 나이스. 방금 잘 치셨어요. 썼다가, 팍! 그렇죠. 이리 돼야 돼. 이리 몸을 쓸 줄 알아야 돼. 그죠? 쭉, 팡! 그죠? 들어갈 때, 봉치가 들어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좋다니까. 들어갈 때 조금 더 아래 위로 바운스 주면서. 예, 네, 바운스를, 그죠? 그래야 또 모이거든요. 자, 수축, 식이고, 바운스. 그렇죠. 시. 조금 더, 수축, 식이고, 빵!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수축. 아, 빨리 그렇죠. 안 맞네. 계속. 저. 네. 수축. 그렇죠. 그렇죠. 타이밍 잡혀도 됐는데, 이제. 수축. 기다렸다가, 탕. 마지막에 또 덜 했어요. 예. 더 바운스를 탁 주면서, 더 타팅. 그렇죠. 다시 공 타점을 너무 앞에 두시면 안 돼요. 조금 더 뒤에 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그렇죠. 오케이. 다시 수축. 수축 시켰다가, 탕. 그렇죠. 조금 더 공이 덜 나가는데요. 네. 멀리. 그렇죠. 멀리. 멀리. 다시. 그리고, 저 보세요. 여기서 수축했다가, 여기서 쓸 때, 예, 몸 전체 힘이 한 번에 빡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하체에 먼저 들어가고 상체가 이래 들어가 보면, 엇박자로 공이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예. 빡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이 늦어서, 상체 힘이 늦어서 그래요. 펼 때 보세요. 이래 있다. 빡! 이래 펼쳐. 같이 펼쳐야 돼. 예, 같이 펼쳐야 돼. 따로 놀죠. 예, 그게 동시에. 예, 이래 쓰고,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래 맞아야지. 그죠? 손맛이 딱 나오잖아. 그죠? 다시. 수축. 나가면서. 자. 수도. 그렇지. 그렇지. 이래 들어가야지. 전신에 힘 들어가는 느껴지죠? 팔, 다리부터 팔까지 빡 들어가야 돼. 자, 다시 해볼게요. 수축. 그렇죠. 오케이. 멀리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다시. 그렇죠. 굿. 다시. 수축. 앞쪽 식이고. 다시. 좋아요. 이제 느낌 좀 나요? 예. 아, 하체 모으는 거. 모으고. 그렇지. 요게, 지금 요렇게, 이게 밑에 내 몸에 힘을 주는 게 골프 칠 때도. 맞아. 한 10m 이상 멀리 나갑니다. 드라이브 쳐버리면. 쭉, 여기다가 쭉, 참았다가 빵! 이래 쳐야 되는데, 원래 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슬, 이래 쳐보면 멀리 안 나가요. 다시 해봅시다. 수축, 식이고, 빡, 모았다가, 저. 이제 하체 탄력이 좀 느껴져요? 하체 탄력이 좀 느껴집니까? 네. 조금 붙네요. 네, 근데 좀 더 앉았다가, 여기서 더 모았어. 그렇죠. 조금 더 천천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더 순간적으로 네. 이루어지면 더 좋아요. 예. 연습은. 예. 그렇죠. 아픈데. 예. 금방 아픈데, 이거 좀. 오케이. 자. 수축. 그렇죠.
팔다리 힘 빡 주면서 다리 탄력 주면서 팍!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방금 잘 쳤다. 오케이. 이거를 지금같이 요 리듬 안 타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포인트 제자리에서 친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래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느껴질 거예요. 딱 치면 느껴져요. 본인이 이때까지 한 어디서 수축이 들어가고 힘을 써야 되는지 느껴질 거거든요. 암초. 기본적으로 툭툭 밟으면서 그렇죠. 다시 힘 팍 들어가야 돼요. 툭툭. 아니야, 그 리듬 말고 그냥 한 발씩 잔발 비슷하게 잔발. 아니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잔발로? 그냥 이렇게 슬슬 한 발씩 움직이시면서 한 발 좀 더 붙고 서서서 그렇죠 이제 느껴질 거야. 순간적으로 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느껴질 거면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반지가 나와야 돼. 그래야 나이스. 여기 나와줘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바다 좀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죠? 힘이 좀 모이네. 그렇죠. 좀 더 기다리셔야 돼. 힘을 한 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타점에, 이게 보세요. 힘, 이게 한 번에 써라는 게 뭐냐면 타점을 왜 뒤로 갖고 와야, 옆으로 갖고 와야 되냐면, 저 보세요. 여기서 움직여서 벌써 이래 흘러버리면 이거는 수축을 시키고 나서 근육이 힘이 떨어져. 이게 이만큼 흘러붙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제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쑥, 팡, 이래 치셔야 되는데. 그래서요. 하다가, 이래 가버리면 이제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그렇죠. 여기서 제자리에서. 자. 수축, 빵. 그렇죠. 시. 봉소리 안 나는데요. 팔이 힘 덜 들어가는데 안 맞는데. 그렇죠. 다시 너무 앞입니다. 기다렸다가 그렇죠. 다시 팔이 덜 들어가는데 쫙 달라붙어야지 공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쓰면 스윙 스피드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뭐 우리가 그런 TV에 테니스 채널을 볼 때 해설자들도 그러지만 스윙 스피드 하는 게 이 스윙 스피드 몸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못 쓰면 스윙 스피드가 떨어져. 그러니까 공이 밑에지는 거야. 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오케이. 알아들었지? 예. 일부러 대충 알아듣다 한 거 아니죠? 그렇죠. 역시. 너무 앞에 나가지 말고. 예. 그렇죠. 너무 앞에 나갑니다. 예. 스윙이. 손목이 너무 앞에 나간다. 예, 그렇죠. 제자리. 치고 나서도 제자리. 앞에 너무 뺏기지 말고. 예, 그렇죠. 제자리에서. 자, 모아서. 그렇죠. 역시. 맞아요. 좀 더 모아서. 이게, 힘을 모으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공 뒤로 물러납니다. 예. 왜냐면 힘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늦으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 붙어서 이 힘 모으는 순간, 팍, 여기 짧게 모았으면 돼. 팍, 팍.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팍, 팍. 여기서 붙어서 한번 알겠습니다. 붙어서 쳐보시죠, 붙어서. 붙어서. 세우시죠. 자, 붙어. 짝이. 팍! 팍! 그렇죠. 팍! 다시. 여기. 팍! 팍! 그렇죠. 다시. 자, 모아서. 팍! 팍! 그렇죠. 다시. 모아서. 다리 힘, 오른발 힘 더. 그렇죠. 아, 나이스. 방금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모으세요, 요렇게. 다시. 팍! 팍! 그렇죠. 다시. 모았어. 팍! 팍! 그렇죠. 다시. 이제 공실만 좀 나지. 예. 다시. 그렇죠. 너무 빠르다. 예. 너무 흥분했다. 흥분하시면 안 돼. 그렇죠. 다시. 그렇죠. 다시. 좀 더 기다려봐요. 예, 그렇죠. 좀 더 기다려봐. 타점이 늦었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늦었다 싶을 정도로. 그래야 스윙이 더 번개같이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봅시다. 그래, 번개같이 나. 그렇죠. 좀 더 기다리셔야 돼. 좀 더. 왜냐면, 몸이 지금 치면서 앞으로 너무 들어가. 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탕. 이게, 오른발도, 물론, 나중에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앞에 놓고 이래도 가능한데, 지금은 체중이 뺏겨, 앞으로. 오케이. 힘이 오케이. 뺏기니까, 좀 더 제자리에서. 네. 그렇죠.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올라오면서 탄력적으로 탕 써야, 마지막. 그렇죠. 다시. 탁! 그렇죠. 오케이. 다시. 탁!
그렇죠. 셋. 탑. 오, 나이스 볼. 탑. 그렇죠. 시. 근육 긴장을 딱 시켜놓고, 수족을 딱 시켜놓고, 빵! 오케이. 자, 오케이. 이게 이제 반복적인 훈련이 돼야 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러지. 예. 계속 늦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형님이 어떻게 힘을 내는 것만 해도 훨씬 네. 좋아요. 다른 게 다 좋아져. 왜 이렇게 쓰는 건 포백, 그래. 서브 스매싱까지 다 좋거든요. 예. 발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래가, 발리도 이래가, 이래 치는 게 아니고, 팍! 이래 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힘을 모아가 폭발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다시, 팡! 그렇죠. 다시, 쫙 모아봐요. 쫙 다리, 다리 힘.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멀리 나가면 네. 좋아요. 네. 자, 그렇죠. 오케이. 다시. 형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이 이런 폭발적인 힘을 못 내면 제일 이제 고수로 올라갈 수 없는 게 찬스볼을 잘 못 때려. 찬스볼, 맞아. 예, 네, 그죠? 높은 게 딱 왔는데 그거를 넘기니까. 그죠? 못 끝내자.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못 지으니까 항상 부사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하수들은 힘들어 하지. 여기 주고 저기 컨트롤이 좋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움직임 따라주는 사람들 이 차습을 못 가니까 계속 받는 거라. 맞아. 그죠? 그렇지. 그렇죠. 모아서. 일찍 힘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오면 움직임이 좋은 사람들도 못 받아. 스플릿 타이밍 한 번만 놓치면 이렇게 지나가는 스피드를 채워줘야 돼. 근데 이거 이상은 또 강하게 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힘 조절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니까. 그렇죠. 자, 모아서 팡.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좋아요. 지금 치기 전까지 좋은데 뭐가 부족하냐면 이거를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잘 모아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칠 때도 이 수축이 오래 들어가면 안 돼. 수축돼서 힘을 쓴다. 근데 봐요. 이래 들어가면 안 돼. 길게 끌고 가면 안 돼. 그렇죠. 왜 봐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탕 치고는 말아야 돼. 그래야 이 수축이 여기 오래 가면 안 된다. 여기서도 오래 가면 안 되고. 예. 잘 볼게. 예. 예, 네, 좋아, 다시 탁 치고, 네. 수축된 힘으로 팍 돌리고, 그렇죠. 요래 끝내봐야 돼.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팍 치고, 그렇죠. 요래 끝내야지 공이 스윙이 오케이. 정리가 돼. 딱 맞게 임팩트가 탁 나오는 거예요. 다시. 순간적으로, 팡 치고, 오케이. 다시. 자, 모아서, 팡. 그렇죠. 타이밍 똑바로요.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서, 무릎 쓰면서, 그렇죠, 시. 그렇죠. 모았다가. 그렇죠, 굿샷. 그죠? 이게 첫날에는 공을 넣으려고 치시면 안 돼. 무조건 강하게. 네, 몸을 강하게 쓰셔야 돼. 팡. 그렇죠, 그렇죠. 다시. 천막까지 다이렉트로 가도 돼, 미리. 오케이, 오케이, 시. 팡, 힘 좀 더 줍시다. 다리하고, 팔하고. 그렇죠, 이래. 다시. 그렇죠. 그래서 한 더. 탁! 굿. 시. 탁! 오케이. 어때요? 좀 쉬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찬스볼이 왔을 때 결정력이 네네. 부족한 걸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네네. 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네네. 그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몸을 더 네. 효율적으로 쓰느냐거든요. 근육이 이게 수축과 이완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를 여기에 움직임을 지금 힘 주실 때 공을 칠 때 힘을 모은다는 거를 뛸 때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팡. 순간적으로. 팡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 다 좋아지고 네. 이제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 스피드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임이 돼야 또 그렇게 공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 공들을 또 커버가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우리 안 봐도 뭐하지만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역동자 탁 걸리면 못 뛰죠. 커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실력까지. 그렇죠. 그 수준이죠. 그 수준까지. 그 스피드가 좀 뭔가 팍 날라오면 그렇죠. 뭔가 이게 팍 이래면 못 뛰잖아요. 네, 그렇죠. 이래 되쁘죠. 그런 게 이제 요런 움직임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요거 계속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습해서 골프 치실 때도 이거를 생각하고 이 움직임을 생각하고 요 근육을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네.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순간적인 이제 임팩트를 줄 수 네, 있는 네, 그 힘을 네, 모아서 네. 그렇죠. 임팩트까지 전달을 그렇죠. 하는 연습을 계속 네. 해야 됩니다. 싸움이 나더라도 한 원펀치 떠야 되나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너무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무리했습니다. 어때요? 근데 무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쳐보니까 공 치는 느낌이 좀 다르죠? 안 그래도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네. 콕 집어서 레슨을 해주시니까 아하 이건 내가 꼭 이게 마스터해서 네. 주 무기로 될 수 있게끔 네. 네,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제 수준이 올라가죠. 내가 신체적인 이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샷도 좋아지고 예, 이런 전체적인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백이나 발리나 뭐 백발리에서 약간 부족한 이 스윙 이 메커니즘이 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지금 엄청 최적의 그걸 가지고 계세요 기술들을 예, 그래서 요 움직임만 좀 보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오늘 1일차니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4회 네 번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이 근육의 사용에 이 궁극의 묘미를 알아가지고 우리 또 레벨을 또 한 단계나 두 단계 또 팍팍 튀어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예, 테니스도 재미도 있고 또 골프도 예. 좋아지고. 예. 예. 움직임을 좋게 만들면서 이런 수준을 또 올릴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몸놀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몸놀림을 좀 더 정교하게 좀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샷들을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